김장철이 다가왔지만 산지 배추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결국 산지 폐기 신청 접수에 나섰습니다. 반면 양념 재료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올해 김장 비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해남의 한 배추밭. 알차게 속이 여문 배추들이 한아름 크기로 잘 자랐지만 농민들의 표정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배추값이 지난달보다 60% 가까이 폭락하면서 재배 비용도 못 거둘 처지입니다. 작년에는 포기당 1,200원에서 1,300원 했는데 올해는 150원, 200원 정도에 팔린 그런 실정입니다. 올 상반기 배춧값이 상승세를 계속하면서 가을 배추 농가와 출하량이 급증한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가격이 폭락하자 구두 계약을 맺었던 밭대기 상인들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도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수급 조절을 위해 긴급 산지 폐기 신청 접수에 나섰습니다. 생산비 일부라도 건지게끔 폐기를 이제 해야. 반면 고춧가루와 젓갈 등 양념 재료값은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싸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서민 측에서는 좀 주머니 열기가 그러네요. 양념류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수급 조절 실패로 배춧값은 폭락하고 양념값은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